없을 때는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돼요. 바로 이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 칼을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어른들에게 항상 부탁하도록 해요. 칼을 사용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 뚫은 플라스틱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 커다란 상자에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자, 이 커다란 상자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뽕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 준비된 꼬치가 있죠? 이 꼬치 끝에다가 테이프를 이용해서 돌돌돌돌 말아줘요. 돌돌돌돌. 자, 돌돌돌돌. 약간 두툼하게, 두껍게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끝을 만 꼬치를 아까 상자에다 구멍을 뚫은 데다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냅니다. 자, 이렇게. 끝에다가 테이프를 돌돌돌 감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자, 안 빠지죠?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자, 구멍을 뚫은 이 플라스틱 띠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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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테이프로 끝에다가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들어가지도 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자, 이렇게 꼬치로 고정을 해서 상자를 닫아주고 자, 상자가 빠지지 않게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로켓트가 발사될 받침대는 완성이 됐는데 우리 망고한테 부탁한 로켓트가 슝슝 완성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망고, 준비됐습니까? 네! 로켓 다 만들었으니까 빨리 날려봐요, 빨리! 이야, 망고! 정말 멋지게 로켓트를 만들었구나. 자, 멋지게 이렇게 예쁘게 망고가 로켓트를 꾸몄는데 이제 잘 날아가는지, 슝슝 잘 날 수 있는지 로켓트를 발사대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셋, 둘, 하나, 발사!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둘, 하나, 발사! 발사! 우와,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발사! 발사! 자, 이렇게 해서 슝슝 나는 로켓 만들기 그만 놀고 어서 지구로 돌아오라, 오바! 돌아왔다, 오버! 근데 다시 떠나야 한다, 오버! 또 어딜 가려고? 이번엔 별나라에 가려고요. 놀다 올게요. 아이, 정말. 하여튼 놀기 좋아하는 고양이라니까. 친구들도 로켓놀이 재밌게 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최고예요!